부드럽습니다. 오미자 감식초의 맛이 어떠신가요? 다섯 가지의 맛이 느껴집니다. 어허. 이런 우리가 더 존재감을 느꼈으면 좋겠고 앞으로 좀더 하시면서 좀더 대중들한테 많이 문화를 알렸으면 좋겠고 전통주의 특성도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대중들한테 더 좋은 양질의 칵테일이나 이런 생리들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요새 전통주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희 업장 같은 경우에는 영동이랑 을지로에 있어서 전통주 진짜 많이 오죠. 그래서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돼서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 좀 더 많아지고 여러 업장에서 전통주를 쓴 칵테일이나 전통주 샷이나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. 대한민국 식품쟁이 중 한결적인 대회 프로모션 대상 조진수 선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대회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대한민국 영웅주의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계적으로도 알리는 그런 영웅주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하고 되게 관장 펼쳐가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아서 정말 지금도 또 굉장히 우리나라도 정말 좋은 풀들이 많다는 것을 찾아보면서 깨달았고 감사합니다.